초복을 시작으로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몸보신, 마음보신하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졸업하고 동시에 바로 빚이 생기는 거죠. 대출 광고가 너무 흔해서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진 무거운 빚! 내가 빚으로 되돌려줄게! 청년 대학생 집중지원센터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찾은 김영훈 친구! 호텔에서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금씩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는데요. 이를 딱하게 여긴 지인의 소개로 청년 대학생 집중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됐고 금융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취업상담도 받아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후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회사에 취직도 하고 본인 힘으로 빚을 갚아나갈 힘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청년 대학생 집중지원센터가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의 무게를 희망의 빛으로 바꿔주길 기대합니다. 청년 대학생 집중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년 행복! 생활 독립! 인생을 바꾸는 꿀팁!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함께해요.